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성욱입니다. 시즌1에서는 제가 논문을 읽고 그 논문들을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칼럼을 만들어서 올렸다면 시즌2는 제멋대로 할 겁니다. 장난이고요. 시즌1 때 제가 1년 반 정도 칼럼을 그렇게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작을 했을 때 나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왜냐면 칼럼을 제작하기 위해서 논문이 한 편이 아니라 최소 10편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서 물론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안 남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고 해서 아 이거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제가 시즌1은 중단을 했고요. 요청이 좀 많이 왔었어요. 좀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길잡이가 좀 되어 주실 수 있겠냐라는 요청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도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이제 컨텐츠를 좀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것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럼이 아니라 시즌2에서는 지금처럼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뭔가 유용한 컨텐츠들, 유용한, 그러니까 실전에서 진짜 쓸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2의 가장 첫 번째 컨텐츠가 오늘 이제 얘기할 톨저 메커니즘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오늘 지금 녹화한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강의가 요번 주에 올릴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올릴지는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적용하실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데드리프트죠, 데드리프트.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이거 제퍼슨 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둥글게 럼바를 플렉션한 상태에서 들고 내리는 거죠. 제퍼슨 컬이라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아는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는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느냐? 데드를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한 선생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제퍼슨 컬처럼 진행하진 않고요. 그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보니까 제퍼슨 컬처럼 단순히 럼바만 플렉션한 상태에서 드는 게 아니라 무릎도 벨거스를 만들고요. 럼바도 당연히 플렉션한 상태로 만들고, 동시에 팔도 약간 이렇게 플렉션한 상태에서 덤벨과 바벨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진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저도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을 좀 해보니까 저게 틀린 운동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톨저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컨텐츠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게 되면 데드리프트 굽혀서 해야 더 건강해진다라는 의문점을 제가 달아놨어요. 제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단 이유는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선생님들이 기존에 여태까지 배우셨던 내용들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것들을 서로 융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마침표로 제가 제목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선생님들이 한번더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자, 그래서 부제를 보게 되면 톨저 메커니즘의 이해와 적용이죠. 굽혀서 했을 때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 기전에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는 기전은 톨저 메커니즘입니다. 톨저 메커니즘. 그래서 그 이번 컨텐츠 내내 톨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움직임, 인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화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톨전의 정의, 톨전이 과연 뭐고 그리고 그것들이 인체에 대해서 적용이 됐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인체 조직 내 어떤 특징이 있길래 톨전 메커니즘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톨전에 대해서 알아놨으니까 톨전이 뭔지 우리가 정의를 두 번째 목차를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톨전 메커니즘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게 인체의 특징과 녹여졌을 때 어떤 기전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특히나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거예요. 왜냐면 실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톨전 메커니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제가 첫 번째 목차만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목차. 움직임의 진화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게 톨전입니다, 톨전. 비틀림이죠, 비틀림.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를 저희는 톨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목차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의 진화. 선생님들이 인간의 움직임을 알려면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발달되어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진화해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발달을 하면 아기 때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아기 때 우리가 뭐 네발기기, 그다음에 뭐 네발기기에서 뭐 이제 두 발로 뭐 이제 서가는 것들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이 진화에 대한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속해 있는 영장류에 대한 움직임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파충류, 양서류, 그다음에 어류, 이렇게 그 전 생명의 어떤 기원부터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회사를 보게 되면 자, 맨 왼쪽에는 보면 어류 같은데도 물에 나와 있으니까 어류는 아니겠죠.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양서류에서 뭐 이렇게 또 나와서 뭐 이제 파충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죠. 한번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자, eat, 먹는 거죠. 그 다음에 survive, 생존입니다, 생존. 그다음에 reproduce, 이 뭐예요? 번식입니다, 번식. 먹고, 살고, 이걸 뭐라, 이제 번식하고. 그쵸, 번식하는 거죠. 얘네가 지금 머릿속에 든 생각은 어때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쵸. 인간과 가장 비슷한 어떤, 유인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까지 계속 똑같은 생각입니다. 먹고,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고. 뭐예요? 식욕, 성욕, 생존욕. 생존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존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인간은 어때요? What is all about?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약간 이런 거죠. 먹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아,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약간 어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의미예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거를 뭐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다음에 신뇌, 그러니까 뉴죠, 뉴, 새로운 뇌, 이런 식으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충류에는 주로 뇌관, 브레인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신용으로는 뇌줄기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포유류에는 저희가 그걸 변연계라고 표현합니다.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포유류에가 있고 그다음에 신뇌,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뇌피질, 세레브럴 콜텍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발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뇌과학적인 면도 있고요. 이렇게 어류에서 이렇게 쭉쭉 거쳐서 인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라는 어떤 종이가 나와졌을 때 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특히 움직임에 있어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임의 진화입니다. 움직임의 진화. 가장 먼저 나타난 면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면이 바로 프론탈 플랜, 즉 뭐예요? 관상면에서,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무슨 이유에서 제가 관상면에서 가장 먼저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한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초의 움직임, 태초의 생명이죠. 태초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과학학계에서는 바다에서 첫 생명체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다는 어때요? 바다는 물이라는 매개가 있죠. 매개. 매개라는 것은 뭐냐면 파동이나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는 바로 이 공간 안에 공기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다는 어때요? 물이라는 것이죠, 물. 물이라는 매개로 진동이나 파동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쵸.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적죠. 저희가 땅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와 달리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도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때요? 위로 가기 어렵죠. 제가 점프를 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쵸?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다시 땅에 내려앉게 돼요. 근데 바다는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 계속 뚝, 꾹, 꾹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좌우 좀 더 3차원적인 면에서 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떻죠? 좀 더 입체적으로 움직이기 좀 어렵죠. 앞, 뒤, 좌우로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단이 있으면 위로 갈 수 있죠. 점프도 뛰면 위로 갈 수 있지만 그 공간에 계속 저희가 머물러 있긴 살짝 어렵죠. 그래서 바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까요? 선생님들 로코모션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원서를 읽으시면 로코모션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세 번이나 강조했죠.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여서 그래요. 그리고 만큼 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해서 나오는 책들을 보게 되면 위치 이동이라고 아마 표현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딱
번역한 단어죠. 번역한 단어. 근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원서를 계속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로코모션은 위치 이동이 아니라 그냥 로코모션입니다. 영어를 한글말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느낌, 어감을 자꾸 한글말로 바꿔서 받아들이면 곡해가 돼요, 곡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단어 있죠, 거시기. 거시기 하잖아. 거시기 해. 그치? 너 그냥 나 좀 거시기 한다. 이걸 어떻게 외국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실 거예요? 어렵죠. 못해요, 이거. 이런 거시기라는 단어는 그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 느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영어나 너도 똑같아요. 로코모션은 그 나와 있는, 로코모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문장, 그리고 문맥들을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봄으로써 로코모션이 이런 상황일 때 쓰이는구나. 로코모션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이는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감으로 체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좀, 네, 말이 샜는데. 어쨌든 로코모션은 로케이션과 모션의 합성어입니다. 로케이션이 뭐죠? 한글말로 하면 위치죠, 위치. 모션은 뭐예요? 움직임이죠. 즉, 위치가 바뀌는, 위치의 변화를 만드는 움직임을 다 로코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앉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걸 로코모션이라고 해요? 아니죠. 제 무게중심 자체, 즉, 질량 자체는 그대로 제가 의자에 앉아있죠. 이걸 로코모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션 혹은 무브먼트라고 표현하죠. 제가 로코모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런 거. 목 움직임 뺄게요. 자, 제가 로코모션을 만들고 싶으면 자, 이게 로코모션입니다. 이게 로코모션이에요. 요게. 말 그대로 로케이션이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제 무게 질량 자체가 여기 있다가 반대쪽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로코모션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선 동물이라고 할게요, 동물.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선 이 로코모션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날 먹으러 와요. 포식자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옮겨야 되죠. 즉,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게 로코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고 내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로코모션을 잘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물론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로코모션을 중요하게 하지 않는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멜레온 같은 것들. 걔는 로코모션을 물론 만들긴 하지만 로코모션이 가장 우선시되지는 않죠. 어떻게 돼요? 색을 바꿔버리죠. 캐모플라주를 하죠. 그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로코모션을 발달 혹은 진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토끼, 캥거루, 그 다음에 노루, 얘네 어때요? 엄청 빨라요. 로코모션을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진화, 즉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다? 로코모션을 얼만큼 내가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요. 어쨌든 로코모션이 동물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잊지 말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A포인트에서, B포인트에서 A포인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로코모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로코모션이 동물 진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동물의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생명의 시초라고 해야 되나요? 동물의 시초가 많아질 것 같아요. 동물의 시초는 이제 식초 형태로 갖춰진 시초죠. 형태로 갖춰진. 뭐 아메바나 이런 거 말고요. 형태로 갖춰진 어떤 종을 저희가 어류라고 봅니다. 어류. 근데 어류는 머리가 꼬리보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는 것보다 가벼운 것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머리가 고정되고 뒤에는 꼬리를 움직이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을 움직여야지만 에너지 소비가 덜 하니까요. 자, 근데 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 꼬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꼬리를 좌우로 흔들 것인지, 위아래로 흔들 것인지. 자, 근데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시선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죠. 그쵸? 근데 어류들은 눈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눈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쵸?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 이 시야각이 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라고 되나? 시야각이, 그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눈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고, 머리가 이렇게 원통형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시야가 이런 형태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보다 꼬리를 좌우로 흔들려서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시선을 내가 고정시키고 나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시야각이 이렇게 양옆으로 넓어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위아래로 더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꼬리를 그렇게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류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양옆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좌우의 움직임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관상면 혹은 이마면의 움직임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터럴 플렉션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발달이 되게 돼요. 재밌죠? 저는 이런 거를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되게 저는 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이게 인간의 움직임이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이 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뭐가 발달된 거지? 어떤 순서로 발달된 거지? 처음에 저도 이제 애기들 발달 이런 걸 생각을 했죠. 그 전에 뭔가 종에 있어서 뭔가 더 근본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인 거잖아요. 체육책에는 안 나오고요. 어디 안 나와요. 본인 스스로 찾아야 돼요.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나가보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맨날 배우던 해부학, 뭐 기능해부학,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기능해부학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어떤 관점에서 적용시킬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기능해부학을 외워서 뭐 합니까? 뭐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주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론탈 플랜에서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세지탈 플랜입니다. 어류가 이렇게 바다의 삶이 지겨워졌는지 이제 땅으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지 이건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요. 자, 근데 땅으로 얘가 나오려고 하나 보니까 두 가지 과제가 생겨요. 호흡. 어류는 어때요? 바다에 있었을 때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위로 올라오니까 물이라는 매개가 없어지고 공기라는 매개가 바뀌었죠. 매개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을 어떻게 할지 이 과제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중력의 크기가 엄청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바다에 있었을 때보다 땅이 나오니까 중력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미와 부레를 없애고 다리란 것들을 만들고 지느러미죠. 지느러미가 조금 더 뻗어나와서 다리란 것들이 생깁니다. 다리. 아가미와 부레가 없어지고 호흡 체계가 바뀌면서 두 다리로 강력하게 뭐가 만들어져요? 중력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요거 양서류예요. 물에도 있을 수 있고 바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서류의 특징은.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양서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때요? 중력에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다리를 미는 힘, 땅을 미는 힘이죠.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기어 나가는 힘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그렇죠?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근데 포식자가, 나를 멍그려는 포식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겠죠. 즉 내가 시야 확보가 넓게 되는, 시야 확보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동물들이라면 뭔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네? 저게 포식자인가 아닌가? 판별하고 식별할 수가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서류는 어때요? 땅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즉 포식자로부터 생존할 확률이 정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서류는 점점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머리를 굴러간 게 아니고요. 좀 유전자가 슬슬 더 강하게 발현되기 시작해요. 중력에 있어서 더 강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조류,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포유류, 조류는 제가 제외를 시킬게요. 자, 포유류는 중력에 있어서 계속 저항을 하다 보니까 포유류는 강한 내 다리를 갖게 됩니다. 내 다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지면을 강하게 밟고 누를 수 있는 강한 지면 반발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땅을 더 세게 밟을 수, 세게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앞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전방춘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 이동이 아니라 지면 반발력이잖아요. 지면 반발력이니까 땅을 밀고 앞으로 나간 능력입니다. 땅을 미는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의 움직임이 아닌 앞, 뒤의 움직임 혹은 위, 아래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절의 범위도 그렇게 제한이 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시선열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강아지나 고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말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때요? 이 뒤와 뒷다리, 앞다리들 어떻게 돼요? 앞, 뒤로만 움직입니다. 옆으로 움직이긴 물론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앞, 뒤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자, 그렇게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플렉션, 익스텐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바로 횡단면의 움직임입니다. 트랜스버스 플랜, 가로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포유율이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영장류라는 종도 나타나게 됩니다. 영장류라는 어떤 이런 류가 나타나요. 그 영장류 중에서 또 특히나 도구를 사용하는 종이 나타나요. 도구를 사용하는 종. 영장류가 있고 그 류 중에 종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종들이 또 좀 더 하위 분류입니다. 이 종들은 몸빵은 약해요. 체력이 거의 HP1입니다. 맞으면 뒤져요, 그냥. 하이켜도 죽어, 물려도 죽어, 어디 부딪혀도 죽어, 어디 밀려가지고 이 벽에 바위에 부딪혀도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HP가 없는 애들이죠. 체력을 안 찍어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몸빵은 약하지만 이런 몸빵을 뭐로 커버해요? 그렇죠. 그 지력으로 커버를 칩니다. 그러니까 스탯을 몸빵에다가 체력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몸만 투자한 거예요. 정신력에만 투자한 겁니다. 정신력. 자,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지능캐죠, 지능캐. 지능캐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이 도구를 이용하면서 자기보다 더 덩치 큰 애들, 자기보다 더 낯센 애들을 사냥하게 되는데 이때 사냥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때 뭐 총을 만들어서 사냥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화살을 만들었을 거예요. 화살도 만들었긴 했겠지만 주로 근데 돌을 던지거나 죽창을 만들거나 창이죠, 창. 창을 만들거나 이런 종류였을 겁니다. 이런 어떤 발달이 됐었을 거예요. 바로 활을 만들지 못했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냥 방식이 맞짱을 뜯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가요. 위협을 주고 그 동물들이 위협을 느끼면 동물들이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겠죠. 지칠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냥. 10km, 20km, 30km, 40km. 그냥 지칠 때까지 쫓아가요. 인간은 어때요, 선생님들? 인간은 42.195km를 달릴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달릴 수도 있겠죠. 42.195예요, 선생님들. 어느 동물들도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들도 그렇게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코모션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종이, 도구를 사용하는 종이. 두 발이 자유롭게 이제 놀면서 두 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두 다리로 로코모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로코모션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 테크닉들, 어떤 재능들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행 혹은 달리기죠. 이 보행이나 달리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좀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탄성입니다. 탄성. 자, 저희가 걸을 때 골반과 이 상체, 흉추죠. 흉곽이죠. 흉곽. 흉곽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인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움직일 때? 근육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액션을 만들죠. 근육으로 수축을 만들고 그 수축의 힘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육이 매번 움직일 때마다 100의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칩니다. 100 쓰면 지쳐요. 그래서 인체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탄성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마다 100의 힘을 쓰지 않아도 즉 움직일 때마다 50의 힘을 써도 탄성력을 근수축에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수축이 100 이렇게 안 일어나도 이런 탄성력 때문에 근수축이 50만 만들어져도 나머지 50을 탄성력이 커버를 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절약되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을 다 내가 지구력으로 다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선생님들?
골반과 이 상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즉 횡단면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탄성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보행을 하고 달리기를 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횡단면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횡단면의 움직임이 있겠죠. 당연히 뭐 오랑우탄이나 이윤형이나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횡단면의 움직임이 뭔가 진화의 발전 혹은 로코모션의 발달을 만드는 움직임이 된 것은 바로 인간이 보행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발달을 했다고 해서 인간에 있어서 관상면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움직였을 때, 로코모션을 만들 때 어떤 면에서 움직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인간 달릴 때 어때요?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팔 앞뒤로 움직이죠. 다리도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로코모션 플레인이 시상면이에요. 반면에 축은 어때요? 이 스파인은 계속해서 가로면, 횡단면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횡단면이 서브 로코모션 플레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면을 코디네이트, 협응시켜주는 면이 어디예요? 바로 관상면.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요도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디 뭐 법칙이 있거나 어디 뭐 이제 레퍼런스에 나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거 말고 여태까지 뭐 여러 책에서 배운거나 여러 기능해부학 책에서 배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세요. 아 나는 그거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아니면 나는 이런 관절면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움직임면을 메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바꿔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뭐 강의랑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ANT 랩에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셔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이게 제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책에서 배운 것들을 재정립하고 제가 뭐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른 어떤 책에서 찾아서 재정립한 내용들을 선생님들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연히 이게 제 거가 있고 이런 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식은 공유가 돼야지 지식은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딱딱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아쉬운 건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추천은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 해주는 게 좋아요. 요새 제가 그런 걸로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겪어서 좀 그래서 노파심이 많이 노파심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지식의 공유가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 출처를 밝히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기능협약책에서 먼저 지식들을 관절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인체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발달학 책, 진화론적인 책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재정립해서 나온 거고 이런 내용들을 그 레퍼런스 내용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레퍼런스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책에서 나온 내용. 그럼 이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과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이거를 어디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경험한 것들, 경험치와 배웠던 이런 지식의 경험치를 서로 녹여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답이 없어요, 선생님들. 답이. 자꾸 답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선생님들 오래 일 못해요. 너무 답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각을 본인이 이제 하시고 근데 너무 주대없는 생각이면 안 되겠죠. 너무 근거 없는 생각이면 안 되겠죠. 그 생각에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의 나래, 자유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셔야 되지 이런 아무런 레퍼런스나 근거 없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약장사밖에 안 됩니다. 약장, 그러니까 사기 약장사, 약장수, 약팔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출처 얘기하다가 네.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네, 갑자기 좀 높아지는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움직임에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움직임면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로코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로코모션에 있어서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움직임, 프론탈, 세리탈, 트랜스버스 플랜은 서로 협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면, 프론탈 플랜에 문제가 생겨도 인간은 걸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발목 삐셨던 경험 있죠? 발목 삐었다고 해서 못 걸어요? 절뚝절뚝하면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면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두 가지 면들이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코모션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로코모션의 퀄리티는 떨어지게 되겠지만요. 근데 이 특정 한 가지 면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됐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부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실습을 저희가 온라인이 못하잖아요. 한번 근데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제발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목 움직임이 있죠. 목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면이에요? 횡단면이죠. 횡단면에서 좌우로 한번 보세요. 어디 쪽이 덜 가는지 체크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lateral flexion. 관상면이죠. 관상면에서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flexion extension.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내가 왼쪽에, 왼쪽으로 로테이션 했을 때 좀 덜 가는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했을 때 덜 가는지. 전 왼쪽으로 했을 때 덜 가는 것 같아요. 플렉션 익스텐션은 크게 제한이 없고요. 레터럴 플렉션도 지금 왼쪽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상면 그리고 뭐죠? 횡단면에 더해서 왼쪽에 어떤 문제점이 좀 더 있다, 제한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왼쪽 로테이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횡단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숄더 움직임, 같은 쪽이에요. 같은 쪽 숄더 움직임도 세 가지 면에서 평가해 보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살짝 불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앱덕션, 어덕션, 뭐 이건 크게 문제 없어요. 로테이션 볼게요. 로테이션은 크게 문제 없어요. 제가 지금 플렉션에서 살짝 지금 씹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자, 숄더 무브먼트 중에 제한된 부분. 어느 면이에요, 지금? 시상면에서의 플렉션이죠. 일단 시상면 전체라고 할게요. 자, 넥 무브먼트에 있어서 제한된 움직임은 어디였어요? 이런 로테이션. 로테이션이었죠, 로테이션. 왼쪽 로테이션. 횡단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숄더 움직임 중에 제한된 움직임은 어디였어요? 시상면이었어요. 자, 4번 보면은 제한된 어깨 움직임에 대한 인풋을 더 넣어줄 것. 일단 어깨 움직임 해볼게요. 자, 제가 플렉션이 제한되니까 플렉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 그냥 플렉션 자주 할 거예요. 플렉션을 많이 해볼게요. 플렉션을 최대한 정렬 같은 거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플렉션, 익스텐션. 통증 없는 범위까지.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인풋만 최대한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풋? 좋은 인풋. 이렇게 구겨서 말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플렉션 만드는 건 나쁜 인풋이죠. 최대한 바른 정렬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쭉쭉 플렉션 익스텐션 한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어깨 한번 털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목 회전 한번 다시 볼게요. 먼저 오른쪽 볼게요. 좀 더 가나요? 좀 더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전 느낌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뭐 또 너 사기친 거 아니냐 뭐 너 원래 알고 있잖아. 아,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세요. 자, 지금 이 프랙티스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쵸?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어떤 관절에 있어서 어떤 분이 왜 회전이 안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운동시켜요? 이 관절에 왜 회전만 운동시켜요? 그쵸? 얘가 왜 회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깨에 있어서 플렉션이 안 나와서 플렉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외전 근육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적인 거, 보상적인 거. 그러면 단순히 외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외전을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얘 플렉션을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 인접 관절인 목 혹은 흉추 있죠. 흉추의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레터럴 플렉션 이 세 가지 면에 특정 관절면이 부족해서 어깨의 관상면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겠죠.
아니면 목에 댈 수도 있거나. 보통 선생님들이 뭐 재활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재활 트레이닝 많이 웃기죠. 그냥 운동 같은 거 배우셨을 때 어깨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깨만 봐.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해부학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요. 국소적인 걸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소적인 거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인체 답이 어떻습니까? 인체가. 인체 답이 있으면 인체 그럼 로봇이죠. 로봇.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아셨죠? 자꾸 잔소리하려고 큰일 났네. 자, 전 국소적으로 보는 거는 당연히 처음에는 국소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좀더 넓게 인적 관절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가지 면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움직이면 보지 마시고 저 같은 면그 관절의 다른 움직임 면을 보시고 인적 관절의 움직임 면들을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불편한 그 움직임 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아프거나 제한된 움직임 면이 왜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통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인적 관절들의 제한된 움직임 면 때문에 얘가 통증이 나오지 않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저희가 이 톨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인체 조직이죠.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